경기가 끝나고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올림픽이 이렇게 재밌는 줄 이제야 알았다. 박진용 씨. 이번 올림픽은 무대 자체를 즐길 수 있었고 끝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조정명. 우리도 이 두 분 덕분에 올림픽을 본 동안 행복했습니다. 자, 이분님들이 오셨군요. 맞습니다. 오늘의 특별 초대석 엔딩 요정 후룸라이드 장인 악마의 스타송 야오 거요미 등등 수많은 별명을 탄생시킨 지금 가장 핫한 동계올림픽 스타 대한민국 국가대표 루지 선수 용이명이 박진용 조정명 용이명이 와우! 아직 올림픽이 폐막도 전에. 어, 대단합니다. 인사 좀 부터 마이크 들고요. 예. 아, 저 먼저 말하면 돼요? 예, 너부터 하면 네.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덕분에 요즘 최고의 날들을 맞이하고 있는 루지 선수 박진용입니다. 용이! 용이! 명이!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 루지 국가대표 조정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명이! 폴로지가 나왔어요 드디어 폴로지. 어? 아까 노래를 불러준 그 가수가 나왔네요. 폴로지. 이거 폴로지. 자, 어 진짜 예고를 저희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거기다 댓글을 또 다셨어요. 오. 용희 씨가 그죠? 용희 씨, 진용 씨. 예예. 예. 엄마 아빠 직접 읽어주시죠. 이 엄마, 톤으로요? 어, 네. 저렇게 엄마 아빠 나 컬트쇼 나간다. 와, 와 잘한다 잘한다. 루지만 잘 타는 게 아니다. 어, 정명 씨도 올려주셨어요. 읽어주시죠. 와 나 컬트 내가 컬트쇼라니. 내가 컬트쇼라. 내가 컬트쇼. 본인이 컬트쇼는 아니긴 한데.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올려주셨다는 게 내가 컬트쇼는 아니고 내가 컬트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컬트쇼에 출연하니. 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게 감격의 뜻이죠. 네. 이거 아까 봤는데 저보고 아이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용희 씨가.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TV에만 나오시는 분을 보니까 심장이 떨리고. 되게 멋있었어요. 저 진짜 뭐 처음 본 연예인이 혹시 저예요? 아니겠죠. 글쎄요. 그럼 실례죠. 이런 떨림이 없었어요. 진짜? 네. 다른 연예인 봤는데? 그 저희 누구 봤었어요 그 전에? 좀 멀리서 보긴 했는데 다른 분들 만나고 나서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실명 고르는 힘든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실명 고르는 힘든 분. 걸어 좀 해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만. 지금 다 머릿속에는 다 인식이 별로야. 이게 저랑 비슷하네. 저도 김태균 형 처음 본 날 다른 연예인들은 다 잊어버렸고 잊혀졌어. 저도요. 진짜 머릿속에 태균 형밖에 딱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얘들 왜 그래 오늘 갑자기. 정명 씨는 어때요? 정명 씨도 진짜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연예인분들 저도 많이 봤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하네. 어떤 분을 봤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순간들은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지금 진짜 뭔가 연예인 본 것 같고 오늘 이제 김태균님을 본 이 감정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럽네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은근히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제 훈련하고 막 그럴 동안에도 밤마다 컬트쇼를 많이 들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제가 잘 때마다 사연 진풍면품을 매일 틀어놔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옆에 놓고 듣다가 좀 웃으면서 자는구나. 그럼요. 매운만두 물만두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거. 아 그래요? 예. 이제 제가 맨날 이렇게 켜놓으니까 옆 사람들이 이제 안 키면은 야 오늘은 안 틀어? 이래가지고 너무 다 들어버려가지고 아쉽지. 예, 너무 아쉬워요. 매운만두 물만두 이거다. 저는 성덕이에요 오늘. 아니, 또 아, 뭐려? 허? 몰라. 매운만두 물만두 중에 하나 고르랴. 고르랴. 그냥 그 못 먹으니까 물만두를 하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 언제 귀국하신 거예요 두 분? 저희 엊그저께 13일 날 귀국해서 이제 저희는 또 격리 면제를 받아서 하루는 시설 격리를 하고 이제 풀려가지고 지금 좀 나와 있습니다 집에. 집에서 나와 있죠? 네 집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격리를 안 하고 자유롭게 좀 나와 있어요.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 나와서 안 들어가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 폐막식까지 보고 오시지 왜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나 보죠. 아 그게 피레를 먼저 들어가. 72시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빨리 들어가야 돼. 끝나면 들어가야 되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72시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아 거기도 머무르지 말고. 예예. 경기가 끝나신 분들은 72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시국이 시국이어서 뭐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안 돼. 맞아. 거기 안에 베이징에서 아무데도 못 돌아다녀. 그냥 집에 있다가. 아 선수촌 있다가 경기장 선수촌 경기장 이거밖에 안 했어요. 와. 어때요? 한국에 딱 오시니까 좀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엔딩 요정들 이용이 이명이 짠. 이게 네. 사실 실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직접 이제 알아보는 분들은 없는데 이제 저희 루진의 컷이 정말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찍어서 저희를 태그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아서 정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좀 실감을 하고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와, 용이. 저는 이제 SNS 상에서는 정말 많이 느끼고요.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설마 알아보는 사람 한 명쯤은 있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아이 티를 안 낸 거지. 아, 티를 안 냈겠죠.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랬다면 다행이고. 아니,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죠? 말을 붙이기가 어려워. 아 진짜요? 전 아주 편한 사람이니까 언제든 말 걸으면 너무 많이 걸어서 피곤할 네. 정도로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너무 감사드리죠 진짜. 아니 그 근데 그 선수복을 입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 아 네 맞아요. 귀국할 때 그죠? 네. 뭐 기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아 그분들 저희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안 왔어? 오셨는데 이제 그 남기영이랑 저 아일린한테 이제 가고 저희는 이제 짐 정리 이렇게 했죠. 아. 좀 섭섭한 그럴 리가 없는데 엔딩 요정을 예 엔딩 포즈를 하면서 들어오셨으면 어떨까요? 맞아 포즈 아. 이렇게 하트를 만들면서 들어왔어야지 그럴 걸 그랬나 봐요 예. 지금 그 정도 엔딩이 나온 지금 이번 올림픽 최고잖아요 하고 들어오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 그 연맹에서 찍어줄 때는 그래도 그 엔딩 포즈로 마무리하고 예. 들어왔어요 근데 일단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박수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올림픽 국가대표라는 것은 그럼요. 진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네. 진짜 노고가 있고 또 피와 땀이 있고 2인승 더블에서 12위, 팀 계주에서는 1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잘하신 거죠. 엄청난 네.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야, 진짜 고생했습니다.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고생했다고 얘기 좀 하시죠, 용이한테. 용이가 용이 얘기.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 원래 자존감을 위해서. 아 진영아 너무 고생했고 쉬었다가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자. 고생했다. 야 이런 건 진짜 뭉클하죠. 네. 얘기할 때. 우리 명희도 명희한테. 명희가 명희에게. 명아 이제 평창 끝나고 또 4년 동안 준비하느라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을 텐데. 아 진짜. 지금 좀 이 순간을 즐기고. 이제 좀 더 다음 올림픽 위해서 더 도약해서 앞으로 4년 다시 잘 준비해 보자. 아... 그럼 이건 어떨까요? 용이가 용이에게, 명이가 명이에게 했으니까 명이가 용이에게. 명이가 용이에게. 예. 일단 잘 쉬고 앞으로 4년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 음악을 깔아드렸어요. 다음. 4년 후에는 더 좋은 성적,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자. 야, 그럼 또 답으로 또 용이가 용이가 명이에게 그 하트 하신 거는 하기 싫은데 하신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약간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그럼요. 용이가 명이에게 아, 아 뭐예요? 더 그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빨리 해요. 아 그럼 그렇게 정말 고생 많았고 좀 많이 부족했는데 나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동맹이가 부족했어요. 제가요? 아 농담이고 둘 다 부족했는데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내가 맨날 이렇게 운동할 때는 불 같지만. 항상 너 생각하고 너 많이 챙겨 사랑해 고생했다 야 멋있다 오, 진짜 조금 감동이다 와 진짜 감동이다 이거는 예. 와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3972님 이게 무슨 짓인가요? 아, 왜요 진짜 이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끝나고 나서 고생했어 서로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은 적 없죠?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네. 생방송 중에 컬투쇼에서. 맞아요. 그리고 7781님께서 뭔가 쇼인도 부부 느낌인데요. 와, 6230님 엔딩 포즈가 예사롭지 않더니만 나왔네 나왔어. 와. 네. 아, 루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 궁금합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도 많았고 했을 텐데. 누가 명희가 해주실래요? 용희가 해주실래요? 용희부터 할게요. 저는 제가 바이애슬론을 이제 그만두고. 아, 바이애슬론. 네, 이제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을 합친 종목이었죠. 근데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이제 루지를 해봐라 해서 부모님이? 네. 야, 너 루지를 좀 해봐라 그래요? 근데 그때가 마침 2010년도라서 그 루지에 큰 사고가 있었을 때예요. 한 분이 이제 그래서 그런 사고를 보고 아 이게 어머니가 나를 빨리 이제 보내시려고 하나 그래서 저렇게 근데, 위험한 네. 스포츠에 나를 내놓는다는 게 왜 그러시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3일 만에 제가 루지를 못하겠다고 뛰쳐나왔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러면 진영이 너 운동하지 말고 다 같이 집에서 쉬자 이러시는 거예요. 18살인 저한테 부모님이 극단적인 네. 되게 극단적이시다 진짜. 루지 안 할 거면 그냥 쉬자. 네, 다 같이 그냥 우리 가족 다 같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자 이러시는 거예요. 하라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하기 싫은데 루지로 발걸음을 돌려서 하다 아, 놀긴 보면, 그렇고 하니까 네, 좀, 부모님 놀게 하면 제가 못 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바로 천년도에 그 메달도 따고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재밌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딱 맞는 종목이었고. 겁은 안 났어요? 사실 큰 사고도 나고 막 그랬는데. 엄청 무섭죠. 무섭죠. 이게 막 타 있으면은 막 관짝에 갇혀 있는 느낌도 나고 죽을 때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막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요? 그럼 매번 그런 공포감 느껴요? 처음에는 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맨바닥에 이렇게 사람을 그냥 밀어놓는 것 같은 거예요. 안전벨트 없는 그 저는 약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빨진이 시작할 땐 자동차에 타 있는 느낌.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도 못 잡고 그렇지 이게 막 계속 이렇게 가는데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면 또 부딪힌 상태로 가야 되고. 리액션을 하게 되면은 저희 종목은 또 사고가 더 크게 이어져요. 그래서 그마저도 이제 컨트롤하고 가야 되고. 야, 위험하고 진짜 위험하구나. 엄청 많이 위험해. 저는 실제로 그 스타트를 하다가 팔이 빠져서 이게 앉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는 못하는 상황에 출발은 돼 있고 예. 네.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도 못 잡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끌려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겨우 썰매가 멈췄던 그런 기억도 있고. 있어요. 아이고야. 이번 올림픽에도 넘어지는 사고가 또 있었잖아요. 그쵸. 저희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인승은 특히 더 많이 넘어지고 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호흡이 진짜 잘 맞아야 되는구나. 올림픽 실제로 하루 전날에 그 4등 5등 하던 오스트리아 선수들이 팔이 부러져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바로 이제 돌아가고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에요. 아 진짜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어떻게 하다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명희 명희나물은요? 저는 원래 이제 약간 2002년 월드컵을 보고 그때 제가 1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축구를 시작해서 아 축구를 했구나.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10년 동안 좀 축구하면서 운동에 질려서 나는 이제 운동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뭐 군대를 당연히 준비 갈 준비를 하고 이제 다른 미래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루지 국가대표 선발전 공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부모님 추천으로 보통 야 아니 축구를 하던 아들한테 갑자기 와 썰매를 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커뮤니티 같은데 이렇게 루지 선수를 모집하는 이런 게 아는 분들이세요 부모님들이? 그건 아니고 진영이는 저보다 2년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 네. 근데 저는 20살 때 했으니까 갑자기 그걸 보여주시면서 근데 저는 그때 루지가 뭔지도 몰라서 이게 뭐냐 하면서 너 안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딱 저를 이 선발전에 도전하게 하신 말이 이게 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안 탔으면은 우리 집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특이하다. 근데 아버님이 어떻게 루지를 선택하셨을까. 네, 그래서 좀 알아보고 그냥 그리고 사실 그때 선발전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국가대표 선발전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에이 내가 설마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일단 아버지 말 따라서 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상비군이 국가대표 상비군이 돼서 그런 식으로 루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예. 좀 어리둥절해요 되게. 어머니하고 아버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알아보신 거죠 능력을. 야. 그리고 축구를 하셔가지고 일단 달리기가 돼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또 마침 그때
또 우연찮게 그 당시 제가 선발전 할 때 이제 국내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뭐 중고등학교 체력장처럼 뽑았거든요. 달리기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턱걸이 하고 복근 뭐 1분에 몇 개 하고 이런 걸로 뽑아서 루지 국가대표를요? 네, 그때는 워낙 시설이 없으니까 시설이 없고 그러니까 같이 그 얼음이 없으면 뽑을 수가 없잖아 일단은. 네. 그러니까 체력을 일단 좋은 사람들 네, 그래서 뽑는 그때 거죠. 그렇게 뽑아서 제가 그때 또 운이 좋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야, 어머니 아버지 역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요. 아, 축구 선수 하던 아들한테 너 루지 해볼래?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쉽지 않은 거죠. 갑자기 루지를 어디서 듣고 그냥 넌 바이어슬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래도 약간 동계 종목이니까 그런데도 극단적으로 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예, 음악이 나와 음악이 나오면 그냥 좀만 닥치란 얘기입니다. 네, 2부로 이어집니다. 네. 궁금한 점들, 목격점들 많이 올려주세요. 나도 좋아 결두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잠깐만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갖고 네. 방청객 중에 한 분이 루지를 그 썰매를 살 수 있냐 구매 구매를 할 수 있냐 다 지금 소통해 주셨어요 살 수가 있대요 우리 용희 씨가 얘기해줬거든요 루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살 수는 있는데 탈 데가 없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더 웃겨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집에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탈 데가 없어 아니, 근데 루지를 사서 예전에 그 노원에 얼음 얼면 이렇게 썰매 타고 있잖아 그런 건 해도 되잖아요. 가지고만 있어야 되나요?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데 아깝지 않을까요? 굳이 네. 루지를 사서 논바닥에 그걸 가지고 아, 너무 집에만 가지고 있기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 네. 이게 얼마 정도예요? 초급자용은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초급자용이 180, 150 시작해서요 그 비싼 거는 이제 안 팔죠? 안 파는데 저희가 들은 것까지는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루지요? 네네 이번에 타신 거? 네 저희 썰매트 제작하신 거잖아요 특수로 맞춰서? 러시아에 저희 감독님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와, 그 엉덩이를 본을 떠서 그 진짜? 이게 맞춰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 정도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진 않아요. 네. 아 저는 너무 아 맞춤으로 첨단과학이 들어가니까 얘기를 지금 하는 순간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축구도 발을 본을 떠서 맞추고 하는데 남은 못 하고 딱 둘만 탈 수 있는 거.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달라고 여쭤볼게요 제가 엉덩이 본을 떠서 네, 조금 저희 몸에 맞게 성적인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들어가니까. 일단은 우리처럼 궁금증들이 지금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폭주하고 있답니다 0550님 루지 2인승이면 한 명이 한 명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기 중에 위에 있는 선수가 방구 낀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경기 중이라는 걸 총 포함하면은 이게 그쵸 용이가 낀 건데 이게 저희가 스타트 전에 이제 보통 앞 선수가 출발하면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용이가 제 다리 사이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 앉다 보니까 좀 더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냄새가 올라와요. 이게 코랑 엉덩이랑 가까워서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근데 오히려 이게 신기한 게 그럴 때마다 되게 잘 탔어요. 빨라져. 네, 그게 방구가 약간 추진력을 네, 이렇게 그게 그리고 약간 이제 저한테도 집중 그 각성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야, 종종 그러니까 이제 시합이나 그럴 때는 안 끼고 연습 훈련하거나 연습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야, 그럼 비공식 기록에 있어요. 약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구를 빡 키면서 화가 나갖고 막 그런 소리는 안 나요. 근데 소리가 심지어 안 나고 소리 너무 실수인데 그거. 그러면 냄새가 진짜 냄새로 알아. 그러니까 소리는 이제 제가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아, 들을 수가 없고 긴장도 되고 이러니까. 네. 근데 좀 의도한 겁니까? 의도한 거죠. 기록을 위해서?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징크스 네. 이런 건가요 혹시? 서로 재밌게 하자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했는데 모아놨다가? 네 그렇죠. 거기서 일부러 기다려요. 그 썰매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봐가지고 심지어 그 저희 타이즈를 이렇게 입으면 공기가 새어나오지 않아요 안에서 그 안에 머무르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뒤에 찢어졌을 때 그런 옷을 입었을 때만 그렇게 기다려요. 글로 이제 바람이 새어 나오니까 한 곳으로만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은 거죠. 제가 뜨거워요.
제가 뜨거워요. 아 뜨거워 하고 출발합니다. 아 뜨거워 씨. 네. 아, 이게 대단한 기록이네 이게. 예. 어, 야, 또 궁금증이 또 있는데 9400님께서 루지 타다 멀미 난 적 있나요? 멀미 한 적 있나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소화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긴장하고 타는지 그런 모르겠는데 소화가 잘 돼. 네, 처음 그래서 또 끼고 이런 걸 수도. 아 그러네. 들어오면은 이제 계속 처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탈 때는 이제 계속 트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도착하면. 아, 도착하자마자 끄르륵. 아, 네. 출발 전엔 방구, 도착하고는 트름. 이렇게. 앞뒤로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좀 제가 좀 이상한 지금. 명희는 어때요? 멀미가 난 적 있냐고 물어봤네요. 이게 워낙 집중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직 멀미한 적은 아직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멀미를 할 만큼 좀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집중해야 되니까. 네. 좀 긴장되고 그런 뭐 긴장이 있을 수 있으면 무서운 건 이제 없어요? 우리 명인은?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예를 들면 새로운 경기장에 갔거나 아니면 좀 지속적인 실수가 나올 때 이게 같은 곳에서 실수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느 정도 좀 불안함이 계속 있죠. 아 불안감이. 네. 그럴 때 용기가 너무 힘이 되나요? 네? 불안하고 무섭고 그런데 용기가 옆에서 방구를 껴주면 그 긴장감이 좀 없어지나요? 네, 진짜 실제로 좀 이게 좀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고 이거 딱 이게 무서운 게 한쪽으로 좀 팔려요. 냄새 쪽으로. 오히려 좀 긴장 완화에 더 좋아요. 도움이 된다. 네. 와. 근데 성격이 두 분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힘인 이유가 있네. 컬투쇼에 잘 오신 것 같아요. 컬투쇼도 이 두 분이 콤비로 하는 거잖아요. 저랑 지금 콤비잖아요. 아 지금 저군요. 예. 네. 루지도 이렇게 콤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호흡을 맞춰서 하는 거.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나오신 것 같아요. MBTI 알아요? 네. 네. 뭐예요 저 우리 용이는? 용이 ESFP입니다. ESFP. 혹시... 나는 ESFJ거든요. 뭐예요 그게? 사교적인 외교관. 오. 거의 약간 비슷한 하나만 다른 거니까 지금. 명희는 뭐예요? 저는 ISTJ. 와, 봐 이렇게 두 이가 만났구나. 그거 네, 뭐죠? 특징이 뭐래요 그건? 이게 정확한 건 모르는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꼰대. 그러니까 뒤에서 방구 끼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뭐야 이 자식. 와. 근데 정명 선수가 꼰대가 지금 꼰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용이가 볼 때는 어때요? 꼰대 같아요? 아우 저한테는 안 하는데 이제 후배들이랑 저 보면은 굉장히 꼰대 같죠. 아 그래. 네. 이게 이렇게 보여도 선한 얼굴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만 웃고 있고 안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 네 최송아님 거 한번 조민준님 거. 네. 송아님은 뭐가 됩니까? 이름 읽어주고 딱 다음에 읽으려고요. 예, 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송아씨 좀만 기다려주세요. 조민준님 네 루지 2인승 탈 때 앞자리에 있는 분과 뒷자리에 앉는 분의 특징이 있나요? 뒤에 분은 깔리면 무거울 것 같던데 무겁다고 싸운 적은 없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누가 밑에 가고 누가 위에 가는 어떤 기준이 뭐예요? 이제 위에 사람이 앞에를 보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조종사 같은 느낌이죠. 위에 사람이 위에 조종. 네. 저만 볼 수 있잖아요 앞에를. 그러네. 그죠? 그 밑에 사람은? 밑에 사람은 짐이죠. 아 산타클로스와 뭐 루돌프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말을 하면 그랬는데 이제 스타트 같은 부분이나 저에게 도움을 주고 타면서 이제 저희가 얼음 커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네네. 들어가는 부분 나오는 부분에서 좀 더 썰매를 부드럽게 완화해주기 위해서 백맨이 어깨로 조종을 하고 온몸으로 이제 썰매 모양에 맞춰서 움직여줍니다. 무게추 같은 역할을 뒤에 그렇죠. 이렇게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두 명이서 탔는데 제가 옆으로 갔는데 뒤에 얘가 반대쪽에 있으면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조종을 맞춰주려면 네. 근데 기준이 뭐냐? 밑에 간 사람이 몸무게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몸무게도 있고 키도 있어요. 위에 선수가 키가 좀 더 많이 커야 되고요. 아 그래. 밑에 선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썰매가 작아지니까 운전하기가 쉬워져요. 머리가 크면 불리합니까? 머리가 일단 헬멧이 아까 안 들어간다. 좀 좀 봐.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그러면 그 위치는. 그렇죠. 저만 있습니다. 한국에 최초로 지금까지. 그러면은 루지 뭐 다른 후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2인승은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유일한 사람들이네. 그럼 딱 단일 그냥 한 팀이고
네, 아시아에서 이렇게 일단 지금 아시아에서 네, 아시아에서도 저희밖에 없습니다. 우와,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 중국이 하나 생겼네요. 중국이 하나 이번에.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차이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쇼트트랙에 그거를 좀 더 잠재울 수 있었죠. 시원하게, 네. 그지? 네. 자, 이 와중에 584 하나님이 안녕하세요, 조정명 선수 중학교 축구부 동창입니다. 정명아, 지양이 형이야. 헛소리 그만하고 노스페이스 패딩이나 가져와라. 아니, 형 거를 가져가서 안 갖다 줬나 봐요. 아, 선배 거를. 선배 거를. 야, 대단한데요. 이거 지금 저희 선수단 단복 말하는 거거든요. 아, 네네. 이번에 되게 핫했던. 아, 되게 본인 좀, 거를 가져간 게 아니라. 네, 이번 디자인이 좀 예쁘다는 예뻐서. 소리가 많아서 아주 너무 달라고 예뻐.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줄 거예요, 지향이 형한테? 아,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퀄트쇼 끝나기 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럼, 직접. 그러면 나도 하나 줘. 어, 저도 그거 뭐 얻고 싶었거든요. 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어, 그러면 지향이 형이야, 나야. 아, 당연히 태균님. 지향이 형, 땡. 탈락. 아. 네, 3890님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용이명이 포즈로 루지 네컷 찍었어요. 카메라 빨간불 찾는 아이돌 같던 그 엔딩 포즈 귀염뽀짝하게 다시 부탁해도 되나요? 밀라노 올림픽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용이명이. 야, 어, 그 저희가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루지 네컷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어, 저 하트 또 그리고 와, 총 모양 같은 거. 네. 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무대를 좀 모셔볼까요? 저 무대로 저 차카차카 있죠, 그 소리 그런 거 같은 거 준비 뭐 했다. 아, 그지? 어, 거기서 저기 지금 우리 작가가 잡고 있는 저 카메라를 보고 예, 저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 거부터 후렴 라이드 먼저 하겠습니다. 후렴 라이드 하나 둘 셋 하면 착하게요. 자, 하나 둘 셋. 야, 오. 야. 그다음에 하트. 자, 하나 둘 셋. 와, 표정도 똑같아. 표정 똑같아. 실물 영점. 그다음은 이제 뭐 이건가? 이거 있잖아요. 총. 자, 가겠습니다. 총. 하나, 둘, 셋. 와, 멋있다. 사람들이 포즈 취하려고 루즈를 하네. 그러니까. 마지막. 자, 마지막.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엄마, 아빠, 나 포즈 취하려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궁금한데 혹시나 컬투쇼 들어오기 전에 시킬 걸 알고 연습을 따로 한 번은 리허설을 해봤어요? 이거. 아니요, 이거는 썰매 탈 때도 연습 안 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하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트, 총 앞에 총 이거 한번 발사하는 거 그런 거는 마치고 하는 건 아니었다고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그 흐름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명아 처음에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나는 들어오면서 내 할 거 할게 했는데 딱 그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 서로 맞아가지고 아, 그 똑같은 예. 약속을 안 했는데 똑같은 동작을 한 거야. 네, 그런 동작이 나왔고 이제 두 번째는 야,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트라도 해야지 않을까 하고 그냥 그러고 출발한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딱 잘 타가지고, 그래도 못 탔으면 못 하는데 잘 타가지고 이제, 각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맞히는 거잖아. 그쵸. 오, 신기하네요. 우리 같이 할 생각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한 사람씩 해서 하트를 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딱 네, 내민 거 아니야. 바로 용이가 내밀고 명이가 또 맞추고. 네, 맞아요. 신기하네, 그죠? 신기합니다. 팀은 팀이에요. 지금 자기들도 지금 이제 와서 신기해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 왜 그렇게 됐지? 왜 그렇게 했을까? 따로 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진 않았네요. 와. 아, 사실 이번 올림픽이 화가 난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이다 뭐 이래갖고 거기 현재 분위기는 어땠는지, 선수단 내 어떤 그 온도는 어떻고? 같이 운동하고 했었으니까 일단 그 화가 나는 일이 일단 쇼트 트랙 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그 선수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쪽 선수단이랑 마주칠 일은 없었는데 저희도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었죠. 이미 경기도 그치. 받고 이제 SNS에서도 나돌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아, 저희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좀 판정 시비가 일어나고 하루가 이틀 뒤가 저희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중국은 무조건 이긴다 그런 생각으로 좀 경기에 임했습니다, 저는. 용인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일단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쇼트트랙에 아는 형이 있어요. 바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형 이게 누구예요? 그 저쪽에
베이징 올림픽에 나온 선수는 아닌데 아니고. 한승수라고 아, 한승수 선수. 승수 형한테 이제 연락해가지고 형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니까 진용아 웃음만 나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없구나. 이제 그러면서 국민들 다 반응 보니까 이제 막 되게 막 뜨거워요. 안에서도 이제 사람들도 다 되게 이게 티내면 또 어떻게 페널티로 작용할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다들 되게 이제 조심하는 분위기였고 다 되게 빨리 그냥 마치고 돌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선수들이. 중국이 어이없는 그 기록 차이로 우리 이기고 나서는 아주 그 두 분이 쾌재를 불렀겠어요. 워낙 뭐 많이 차이가 났었어가지고 그 전에도 저희 거 보면서 네, 저희 거 보면서 딱 흐뭇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죠. 2430님 문자. 네, 2430님. 네, 베이징 빙질이 까다롭다고 해서 타기 힘들고 실수도 나온다던데 탈 때 빙질이 차이가 있던가요? 실제로 느껴지기에 눈 그 빙질 진짜 안 좋다고. 평창하고 비교해봤을 때. 네. 저희 종목도 그쵸. 평창이랑 비교하면은 엄청 차이가 컸어요. 평창은 정말 부드러워가지고 이제 되게 부드럽게 나가고 여기는 이제 터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거칠한 그쵸 거친 거칠. 느낌으로 이렇게 갔는데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3번 커브가 되게 어려워요. 설매 종목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 그 깎으시는 분이 네 아이스메이커들이 이제 깎아주는데 그게 이제 하루마다 계속 안 타신다고 이제 깎아버리니까 적응을 했던 선수들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 노하우가 있는 선수도 이제 실제로 그 독일에 계속 연습 때 1등하고 오버롤 1등하고 계속 금메달 따던 선수가 두 번째 때 넘어졌죠. 예, 네, 아, 맞아요. 예, 네. 빙질이 계속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네, 그렇게 계속 달라져요. 아, 네. 힘들었겠다 진짜. 그죠? 그렇죠.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아,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오. 명희 씨는? 아 저도 있습니다. 오~ 오~ 어때 한 마디씩 해야 되나요? 해야 돼. 예. 한 마디씩 하세요. 왜 명희 씨만 해요? 네. 어 왜? 왜? 명희 씨는 차이가 요즘. 아 그래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 하세요. 지금 생방송 중이라. 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거 이거는 거의 지금 오늘 결혼하자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약 약혼이요? 이거 아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노래. 어, 약 나왔는데. 야, 약?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예민했던 시기에 이렇게 묵묵히 지켜봐주고 어허.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한 마디 빠진 것 같은데. 아, 좋아해. 좋아해. 어, 명희 씨. 뭐 아무래도. 훈련하고 이런다고 많이 못 봐서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잘 지내자 고마워. 고마워. 네 고마워. 같이 만난 밥도 먹고 그래요? 같이 이렇게 네 분이 만나서 이제 뭐 한 번씩 있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어 한 번씩. 네. 아니 질투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들이. 계속 두 분이 같이 붙어있으니까. 네. 하트 만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어 나랑은 방구도 안 텄는데 자기들끼리 방구 텄다고. 방구를 어 진짜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어, 그럼요. 방구를 텄다는 거. 저도 아직 와이프랑 방구를 못. 어 아직도요? 아 저만 텄는데 와이프는 아직 못. 아 일방적으로 예. 합의가 안 된 채로 그냥 터버린 거죠. 그건. 예, 예. 텄다고 하면. 영희 씨도 아직 튼 건 아니잖아요. 방구. 진용이랑요? 예. 저희 둘은 다 텄죠. 텄어요 안 텄어요? 아니 터야죠. 그거는. 야. 네. 과감하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아. 그러니까요. 벌써 48분이에요? 예. 지금 저 이제 계획을 좀 물어봤어요. 지금 광고 나갈 때 지금 쉬냐고 물어봤더니 며칠 안 쉬고 또 바로 평창 들어가신다고요? 저희 전국체전이 남아 있어가지고 24일 날 들어가서 연습. 동계 전국체전. 네, 동계 전국체전이랑 루지 국가대표 선발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아니, 루지 국가대표 한밖에 안 하신다면서요? 누구랑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뽑긴 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선발전을 하고 두 분만 뛰고 그냥 선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분들 하실 수 있으면 오셔도 뭐 상관이 없. 어, 아니 아까 방청객분들 루지 한 분이 루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저분이 갑자기 났다. 옆에 지금 남자분 두 분이 오셨어요. 어? 저분이 뭔가 오늘 두 분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닌가. 그렇군요. 어 그리고 또 뭐 세계 대회 또 준비하시고 이제. 저희는 거의 이렇게 한 시즌이 끝나면은 한 3월쯤 아, 겨울 시즌 끝나면 그러면 이제 또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8월 달쯤이나 해외 나가서 이제 롤러 같은 것도 한번 타보고 아 롤러도 타는구나. 네 롤러로 그 트랙을 직접 타는 거예요. 똑같은 트랙을. 아~ 그런 거 하고 9월 달부터는 이제 해외 나가서
겨울 썰매를 시작하죠. 아 그렇구나. 대우는 괜찮나요 우리 선수로서의 그 대우? 나라에서 그 지원해 주는 건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더 네. 좀 필요한 것 같으면 얘기도 하고. 아니요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정말 조국에 대해 이런 아낌없는 그런 아,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희 씨가 이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실 뭔가 바란다는 건 끝이 없는데 이게 또 저희가 워낙 불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대우를 못 받는 선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야, 조국이란 표현이 너무 멋있네요. 저도 SBS의 대우에 만족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저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가 만족입니다. 자, 인사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 보내드려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예. 네. 인사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냥 인사. 너가 먼저 해라. 누지 사랑해 달라고. 네, 아, 네 많이 좀 가져달라고. 컬투쇼에 오게 돼서 정말 재밌었고 같이 편안하게 진행해 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루지 그리고 저희 용희 명희에게 좀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셔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올림픽은 끝났어도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올림픽이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개인 SNS 채널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팔로우 해주세요. 네네네. 우리 자 용희도 마지막으로 인사. 저는 요즘에 정말 최고의 날들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루지도 많이 인기가 있어졌고 루지를 좀 더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채널 오셔서 확인하시고 썰매 타는 용희명이 네, 썰매 타는 용희명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빡 감사합니다. 이거 좋댓구알 아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예. 그래 그리고 좀 더 루지가 뭐가 재밌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스피드도 있지만 그 선수들이 어려운 코너를 빠져나왔을 때 그 쾌감을 같이 느끼면은 좀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많이 봐주시고 그래요. 정말 꿈에만 그리던 이런 방송국도 처음 와보고 진짜 저 처음에 와서 눈물 흘릴 뻔했어요. 두 분 보고 연예인분들 이렇게 처음 뵙고 나니까 인생 성공했구나 느끼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희망을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선수 생활 마무리할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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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포즈 좀 해주세요. 엔딩 대한민국 포즈. 화이팅! 이거 새거다! 새거! 새거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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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